제품은 제가 쓰면 쓸수록 지성, 악지성 무조건 이거 써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화려한 광감을 그냥 빡 키워주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추천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비추천이야. 살까 말까 고민한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헬로우 여러분, 임보라입니다. 보라돌이들,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핫한 뷰티템 입소문 타는 냄새 어디서 나지 않냐며. 요즘 뷰티 트렌드가 정말 빨리 바뀌기도 하고 신상 제품들이 넘쳐나는데 이거를 전부 다 사자니 우리 또 지갑 사정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요즘 신상템, 핫한 뷰티템 설까 말까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 외에도 보라돌이들이 궁금한 제품들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 시리즈 영상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 궁금해하셨던 제품도 싹싹 모아가지고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제품 부터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지성 복합성 모공 유분러들 주목. 지성 복합성에게 정말 인기 많은 프라이머 베이스 이 두 가지를 추천할지 말지 좀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바이오더마와 세잔느. 이 두 가지 아시는 분들 있나요? 일단 바이오더마 제품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바이오더마의 세비언 포어 리파이너라는 제품이고요. 이게 여러분 사용할 때 바르기도 정말 편안하고 양 조절하기도 쉬우면서 모공을 싹 블러 처리하듯이 메워주는 힘이 진짜 좋거든요. 제형은 크리미한 수분크림 같은 제형이에요. 발랐을 때 수분감이 느껴지듯 부드럽게 펴지는 제형이라 양 조절하기에도 편하고요. 보통 프라이머 하면은 실리콘 제형들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실리콘 제형은 초보자들은 특히 양 조절하는 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스킨케어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특별한 양 조절 없이 스킬 없이 그냥 밀착하면 밀착할수록 보송하게 바뀌는 제형이라 와 이렇게 산뜻하고 가벼운데 밀착감이 너무 보송해서 좋았던 제품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한 번 더 나아가서 언니 저는 악지성이요 극지성이요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이 조금 부족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세잔느까지 준비를 했어요. 이 세잔느 메이크업 베이스 블루 컬러는요 은은하게 톤업이 되는데 마무리감이 정말 보송하더라고요. 기존 프라이머들은 모공을 좀 메워주면서 매끈하게 만들어주면서 약간의 블러 효과를 준다고 한다면 얘는 유분감을 그냥 싹 잡아주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물처럼 주르륵 흐르는 제형이라 이 첫 제형에서 주는 밀도감이 굉장히 워터리한데요. 롤링하면서 톡톡 두드려주면서 마무리 시켜주면 완전 파워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제품이에요. 좀 한마디로 유분 청소템 같은 그런 아이인데요. 얼굴에 바를 때는 너무 쑥쑥 밀면서 바르는 것보다 어느 정도 롤링하고 가볍게만 펴준 뒤에 톡톡 눌러주면서 마무리했을 때 가장 활용하기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완전 바짝바짝 이렇게 보송하게 만들어줘요. 오, 좀 괜찮지 않아요? 제품은 제가 쓰면 쓸수록 지성, 악지성 무조건 이거 써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좀 더 가볍게 모공을 메워주면서 유분감을 덜어주는 제품을 쓰기에는 바이오더마 제품이 좀 더 낫고요. 완전 유분감을 싹 덜어내주면서 보송보송하게 마무리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메이크업 베이스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맥락은 같지만 약간의 디테일이 다른 두 가지 제품이어서 각각 추천, 비추천 유형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제가 너무 궁금했던 아이템 이 디올 블러셔를 가지고 왔어요. 최근에 디올에서 블러셔와 하이라이터 더블로 쓸 수 있는 블러셔가 나왔잖아요. 이게 출시되기 전부터 디올이 워낙 하이라이터를 잘 만드는 브랜드다 보니까 진짜 코덕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쫙 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출시하자마자 너무 궁금해서 바로 가지고 왔죠. 일단 가장 인기가 많은 두 가지 컬러를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이 제품은 287호 라벤더 컬러입니다. 이 라벤더 컬러는 일단 컬러 배색 자체가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바로 들고 여러분들에게 달려왔는데 컬러부터 일단 싹 보여드려볼게요. 블러셔 제형은 단단한 경도감이 느껴지는 제품이고요. 제형을 발랐을 때 이 픽업량이 많지 않고 컬러가 정말 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 발랐을 때 너무 연해가지고 이거 계속 올려야 되네? 약간 이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은은하게 색감 올라오는 듯 만듯한 그런 좀 퓨어한 느낌을 내주기에는 좋은데요. 어느 정도 색감이 좀 꽉 올라와야 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피부톤이 22호잖아요. 20호 이상 밝은 분들에게는 좀더잘 보일 것 같지만 저한테는 컬러가 확실하게 올라오지 않아서 그 점은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도 이렇게 계속 올리면 약간 컬러가 올라오긴 하는데 한요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대신 저는 이 하이라이터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하이라이터가 좀 쉬머리하게 밀착되면서 컬러가 올라오는 제형이고 맑고 투명한 느낌은 아니지만 피부에 얇게 펴지면서 레이어링하기 좋은 제형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얼굴에 발라 봤는데 이 하이라이터의 색감이나 제형이 생각보다 어둡지 않았고요. 정말 얇게 코팅되듯 하이라이팅이 돼서 양 조절하기가 정말 편했어요. 요거는 색감이 좀 여리여리하게 올라오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에게 딱 맞는 그런 컬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져온 제품이 257호. 이것도 궁금했던 컬러인데요. 경도감은 아까랑 되게 비슷하고요. 이건 컬러가 확실히 훨씬 더잘 올라왔어요. 코랄 핑크빛이 아니라 정말 은은하게 엄청 입자가 얇은 쉬머함이 살짝 깔려있는 그런 제형감이에요. 근데 펄감이 강하지 않아서 막 거슬리는 정도는 전혀 아니었고요. 볼에 올렸을 때 살짝 매끈해 보이는 정도의 쉬머함이고 좀 펄감이 많이는 안 느껴지는 그런 컬러예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하이라이터가 약간의 호불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저번에 겟레디 윗미에서도 보여드렸었는데 일단 제형 자체가 하이라이터인데 보기보다 입자가 되게 굵어요. 그리고 만져봤을 때 약간 서걱서걱하게 입자가 굵은 느낌이 손에서 느껴지고요. 펄이 화면상에서는 많이 티가 안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보면 엄청 화려하게 발리는 편입니다. 좀 은은한 샴페인 컬러감을 나는 원했다 하신다면 약간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발랐을 때 훨씬 화려해요. 화려한 광감을 그냥 빡 키워주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추천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비추천이야. 그래서 좀더 존재감 있는 블러셔 하이라이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요 257호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좀더 여리여리하게 옆구리 발랐을 때 혹은 좀 자연스럽게 색감이 맑게 투명하게 올라오는 컬러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요 287호 라벤더 컬러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맥에서 또 블러셔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블러셔가 그냥 블러셔가 아니야. 바로 젤리 블러셔가 나왔습니다. 또 불친자로서 이거는 또 써봐야죠. 저 블러셔에 굉장히 미친 여자잖아요. 맥에서 사실 젤리 제형 이 블러셔는 여러분들 무조건 꼭 써봐야 되는 블러셔 제형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는 제형감이 너무 좋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이 컬러부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건데 이 제품은 맥 글로우 플레이 쿠션 블러셔의 진저 러컬러예요. 굉장히 쫀득하고 말캉한 제형이고요. 단단하지 않다 보니까 발색이 충분히 표현되는 블러셔입니다. 이 진저 러컬러는 톤 다운되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톤이 어두워요. 그래서 얼굴이 많이 밝으신 분들은 약간 톤이 많이 어둡다고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톤 다운되어 있는 이 분위기, 가을 오렌지 톤에 진저 한 방울 들어간 듯한 이 컬러, 이 웜하고 살짝 브라운스럽게 표현되는 걸 좋아하시는 가을 톤들은 엄청 좋아할 컬러예요. 사실 이런 컬러는 시중에 로드샵에서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컬러들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이기는 해요. 이 진하게 올라오는 사용감이라 양 조절을 좀 잘해주셔야 되고요. 메이크업 룩을 많이 탈 수 있는 컬러입니다. 그래도 그윽하고 따뜻한 느낌이 되게 고급스럽거든요. 좀 말랑말랑한 도우 타입이어서 모공이나 요철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모공 요철 있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사용하기가 좋고요. 대신 메이크업에 블러셔가 메인이 아닐 때는 이걸 올렸을 때 약간 진해 보이는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같이 가지고 온 제품이 바로 이 제품. 이거는 여쿨. 쿨톤이라면 되게 눈여겨보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살까 말까 고민한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제품은 맥의 토탈리 싱크드라는 컬러고요. 흰빛이 사르르 올라오는 아주 살짝 형광기가 은은하게 올라오는 컬러예요. 라이트 핑크랑 라벤더가 섞인 듯한 제품이기 때문에 색 자체가 정말 시원해 보이고 좀 맑아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쓰자마자 이거 여쿨은 진짜 무조건 좋아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얼굴에 올렸을 때에도 부담스럽지 않게 올라오고 맑고 연하게 쌓아주기가 좋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에서 보는 컬러보다 얼굴에 올렸을 때 오히려 예뻐 보이더라고요. 쿨톤이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사용해보시면 굉장히 호불호 없이 쓰기 좋은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대신 이 컬러도 22호인 제 톤에게는 약간 진짜 겨우 소화하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23호, 24, 25 그 이상이신 분들은 약간 안 어울릴 수 있습니다. 살짝 컬러가 동동 떠 보일 수도 있어서 그 점은 여러분들 좀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제품은 요즘에 여러분 블러리 팟에 진짜 대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웨이크메이커에서 또 블러리 팟이 이렇게 따라락
나왔잖아요. 저도 런칭하자마자 바로 사봤어요. 그 중에 제가 저는 전 제품 다 샀지만 이 뮤티드 베이지 그리고 인디아 로즈 두 가지 컬러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제형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형은 말랑말랑한 제형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얇게 발리고 포슬포슬하게 매트하게 깔려요. 저는 홀리카 P 그리고 AOU 세 가지 다 사용을 해봤지만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매트하고 가장 포슬포슬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제형감인 것 같아요. 이게 팟 자체의 질감은 AOU의 질감이랑 비슷한데요. 막상 밀착시키고 올렸을 때에는 홀리카처럼 조금 더 보슬보슬하게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뮤티드 베이지는 코랄 베이지빛이 훨씬 강하고요. 이 인디아 로즈는 핑크 한 방울이 조금 더 들어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웜한 게 덜해요. 입술에 올렸을 때 되게 얇고 가볍게 발리면서 매트하게 픽싱되는 건 장점인데 혹시 좀 도톰하게 올려주고 주름 사이사이 밀착감이 쫙 메워지는 질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의 각질 부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홀리카 같은 제형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조금 더 만족감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AOU처럼 좀 도톰하게 발라도 밀착감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좀 도톰하게 올라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웨이크메이커가 너무 건조하다고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의 각질 부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매트 팟 타입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는 질감에서 오는 제형 호불호가 살짝씩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구매할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은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요즘 계절에 또 빼놓을 수 없는 제품이 바로 픽서잖아요. 제가 요즘 또 핫하디핫한 이 클라랑스 픽서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이 제품은 클라랑스 픽서인데요. 일단 이거 디자인 병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픽서가 맞다고 싶을 정도로 일단 예뻐가지고 디자인에 한번 반한 아이템이고, 하지만 우리 또 디자인만으로는 또 만족을 시킬 수가 없죠. 픽서하면 가장 중요한 게 지속력, 고정력. 제형이 고르게 분사되면서 픽서의 이 입자감 자체가 되게 작더라고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해치지 않아서 일단 좋았고요. 사실 저는 이 어반디케이 픽서 있죠? 이 픽서도 정말 좋아해요. 왜냐하면 고정력 하나만큼은 진짜 짱이거든요. 하지만 이게 분사력을 여러분들 아마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약간 물총처럼 그냥 팍! 팍 튀기는 이런 센 분사력에 있어서 잘못 사용하면 메이크업 살짝 벗겨지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향이 조금 셉니다. 좀 침냄새라고도 하죠. 뭔가 불호인 사람들이 더 많을 그런 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반디케이 픽서가 진짜 유명한 이유는 고정력 하나는 진짜 끝장나거든요. 그거랑 비교했을 때에도 이 클라랑스 픽서가 부족함이 없네 싶은 거예요. 얼굴에 고루고루 뿌렸을 때 그냥 은은한 쿨링감이 살짝 느껴지면서 말렸을 때 보송하게 마무리되면서 픽싱 효과가 쫙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정말 넘사로 여러분, 향이 너무 좋아요. 인공적인 그런 장미향이 아니라 은은하게 생장미향이 싹 올라오는 느낌? 뿌리면서도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오, 이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셨던 분들은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호구요. 여러분들에게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다음 제품, 이거는 저도 너무 궁금했던 제품이에요. 바로 하얀 비비. 정말 신박한 아이죠, 여러분. 이 제품은 글로우 브리더블 비비크림 화이트예요. 제가 화이트 파운데이션은 또 써봤어도 비비크림으로 화이트 컬러는 좀 처음 써보거든요. 아니, 제형이 생각보다 너무 묽고 부드럽고요. 화이트라고 해서 이 퍼석퍼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 묽고 부드럽게 발리는 톤업 크림인데 좀 더 화이트하게 컬러가 빠졌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22호 톤이 발랐을 때 저는 엄청 허옇게 뜰 줄 알았거든요. 근데 허옇게 뜨는 게 별로 없고 끼지가 않으면서 잘 발리더라고요. 오, 그래서 생각보다 톤업 크림용으로 쓰기도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게 다른 용도로 또 쓰기가 좋더라고. 톤을 잘못 골라서 좀 어두운 파운데이션을 샀을 때 버리자니 아깝고 쓰자니 톤 안 맞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랑 같이 믹스해서 써보세요. 이 어두워서 못 썼던 파운데이션을 소생해줘. 요거 은근히 똑똑하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다양한 제품들 살지 말지 여러분들에게 딱 알려드렸는데요. 신상 제품들, 인기 제품들을 입소문나는 아이템들 위주로만 싹 가지고 왔는데 우리 보라돌이들 구매에 있어서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인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제품들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저 다 리스트업 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런 제품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제품들은 싹 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는 며칠 뒤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